아이스크림 작가의 본격 성 토크 방송 물어보성이 벌써 11화가 됐습니다.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앉아계신데 빨리 소개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분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세 분을 모시고 물어보성만의 특별한 소개가 있습니다. 뭐냐, MC가 소개를 안 하고 각자 소개하는 거예요. 네. 제일 끝에 앉아 계신 분부터 소개를 직접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나우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수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이석영, 오수인, 정창인 선생님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가지 준비해오라고 말씀드렸죠? 아. 네. 국회. 아, 공캐 말고 부캐. 아, 네. 각자 이번에는 반대로 갈까요? 아예 아이고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쳐서 얘기했죠. 첫 번째 네. 포비아를 얘기해가지고 아, 네. 자, 우리 그러면 정창현 선생님부터 본캐 말고 네. 부캐를 네.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아, 부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열매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열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네. 제가 뭐 지금도 재밌게 잘 살고 있지만 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잘 맺고 싶다. 그래서 열매쌤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매쌤. 네. 네. 저는 강사 활동명도 이 하얀 나비. 하얀 나비. 네, 활동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얀 나비가 영혼의 가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영혼의 좀 어떤 제 생각이나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아, 네. 하얀 나비 많이 날라는 말이 있었는데 좋네요. 네. 하얀 나비 또 윤도현의 그 하얀 나비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옛날 사람. 아, 윤대형 말고 NCT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슬로우 슬로우 킥킥의 슬로우 리입니다. 아, 슬로우 리. 아~ 슬로우 리. 네. 이거 뭐 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좀 행동이나 말이 좀 느려서 나무늘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빠르다 생각하는데. 디스토피아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슬로우 섹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요즘 사람들은 되게 쾌락만 쫓고 그런 좀 정급 푸드식 사랑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는 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슬로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슬로우리라고 슬로우리.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또 부캐가 잘 어울리네요. 열매, 열매님과 하얀나비님 그리고 슬로우리와 함께 오늘 물어보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성교육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이제 성교육 강사 분들이시니까 성교육 강사가 된 동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성교육 강사가 된 동기. 원래부터 상담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상담을 관심 갖고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특별히 성 문제에 관해서 아이들이 어디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좀 도와주고 싶다. 제가 열매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예,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열매를 주렁주렁 예. 열리게 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서 네, 하얀 나비. 영혼의 가이드. 네, 영혼의 가이드. 가이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비교적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는 성교육을 가장 최근에 받은 최근에 받은 가장 최근이지만 20년은 네. 지난 것 같아요. 약간 뒤로 나이들이 하면서 내리는 것 같은데. 아, 저랑 비슷하게. 아, 그런 저도 좀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최근에. 네. 최근에. 학생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연애는 조금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맞아요, 많고 맞아요, 맞아요. 연애하지 말라 네, 공부 공부에 더 전념할 때다 연애보다는 저는 학생 때도 연애를 이제 시작을 했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왜 혼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남자친구랑 뭐 한강 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못 만들지만 도시락도 싸보고 이런 걸 보고 엄청 혼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왜 연애를 좀 못하게 하기 이게 좀 나쁜 건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른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대학 가면 하는 거다. 마음껏 할 수 있다. 대학 가면 해라. 이렇게 막상 스무 살이 되니까 사실 이제 저한테 풀려지는 건 너무 많죠. 뭐 술이라던가 뭐 클럽이라던가 이것저것 너무 풀리는 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크게 터치는 안 하시는데 연애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네요.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렇죠. 또 자제했는데 막상 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네. 어, 스킨십이라던가 남자친구의 어떤 싸우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대처 방법도 잘 모르겠고 고민은 있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보기엔 너는 이제 다 컸잖아 식이 되니까 네. 그래서 책임감만 이제 남는 그런 20대를 보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대에 넘어오니까 아 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거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눠서 애들이 좀 더 스스로를 생각하고 연애나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20대를 저보다 좀 더 잘 보냈으면 좋겠다 네네. 하는 생각에 네, 성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물어보지 못했는데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영혼의 가이드 맞네요. 아~ 네. 네. 하얀 나비님의 동기였고요. 네. 우리 슬로우리 빠른 게 네. 아, 빠른 게 좋은데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봉 야동 청소년 학과라서 이제 청소년 애들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면서도 청소년 애들 만나고 성상담하면서도 상담하면서도 이제 애들 많이 만났는데 애들 굉장히 성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은데 사실 또 관심이 많은 한편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문제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린 시기에 좀 잘 알려주고 하면 되게 나중에 좀 좋은 성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강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강사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동기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막상 이제 공부도 하시고 성교육 강사가 되셔서 어떤 성교육 이게 하기 전과 또 막상 해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네. 이런 성교육 강사가 꼭 되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나 소망 또는 어떤 모습 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앞으로도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먼저는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제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기인데 좋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면서 정말 행복의 열매를 맺는 효과를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성교육 강사 상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확고해지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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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하시면서 더더욱 그러신 것 같고 하얀 나비님은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성에 대한 에너지도 되게 밝은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그냥 사람 애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내가 좀 알려주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좀 부딪히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문제라던가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이라던가 뭐 상처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딪히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성교육이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처음 시작할 때 만만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 성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꽤 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 가족관계라던가 뭐 개인의 관계들이 너무 다 얽히고 설키면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제 저한테 좀 어떤 얘기를 듣고 나누고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스스로 조금 자기가 강해지고 아니면 밝아지고 좋은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성교육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영혼의 가이드. 영혼의 가이드. 네, 아마도 우리 선생님이 하얀 나비님이 그 실군만큼 그렇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경험들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슬로우리 님은 저도 열매 선생님처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저도 상담이라는 거 할 때 사실 애들한테 얘기는 해주지만 제 기준에 성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모호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기준이 되게 명확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뀐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변하고 있어서 네. 이 성격 강사하면서도 되게 천천히 오랫동안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가서 좀 좋은 성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네. 성격 강사가 되고 싶어요. 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육자들, 주 양육자분들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 어떤 성에 대한 바라보는 마음들, 시각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늘 성교육 강사가 되셔서 성교육 강사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마도 주 양육자인 분들에게 좀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동기까지 들어보고 목표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죠. 연애 참견. 네, 우리 성교육 강사님도 모시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성에 맞춰서 막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옵니다. 오늘 또 세 분이 오셨으니까 세 가지 사연이에요. 라임 좋죠? 네, 세 명의 참견러들과 함께 세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슬로우리 님이 읽어주시면 네.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1세 남성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알바를 하게 된 사람과 좋은 만남으로 썸을 타는데 얼마 전 그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썸이라고 하는 상대방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여행까지 다녀오면 썸인가요? 사귀는 거 아닌가요? 21살의 남성분이신데 이 사연을 보내온 건 이분은 그 여성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좋아하고 네.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길 원하는데 썸이라 그러네요. 요즘 MZ세대가 저와 같은 MZ세대가 MZ세대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썸인데 여행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그걸로 뭐 그 어떤 사귀는 그걸 뭐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다 MZ긴 한데 그렇죠. 가지 입장이 있겠고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이제 좋아하는 게 맞고 네. 사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랑 사귀고 싶으니까 이렇게 여행까지 가서 약간 뭐 분위기도 좀 잡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백 같은 이런 말씀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랑 좀 여행 갔다가 좋은 감정으로 썸을 타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좀 당황스러울 울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썸 타다가 조금 더 지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고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건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이후에도 그냥 썸이야. 좀 네,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사연을 보내신 사연남은 뭐랄까 사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참견을 하실 분들은 참견 좀 들어가 보시죠. 예, 뭐, 네. 뭐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남자 친구는 본인은 믿고 싶은 거죠. 아, 네. 우리 사귀는 거다. 오늘 사귀는 거다. 갔다 온 이유는 1일인데 1일이다. 예. 근데 막상 여자 분이 아 우리 썸이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믿고 그러네요. 싶은데 혼란스러움이 있네요. 나는 1일인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물론 갔다 오면 대체적으로 옛날 분들은 왜죠? 옛날 분들 여기 가시고 옛날 분들은 좀 조심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MZ세대 깜짝 놀랐어요. MZ세대 옛날 분들은 다녀오면 당연히 사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 같은 MZ세대들은 썸일 수도 있죠. 네. 썸일 수도 있죠. 썸일 수도 있다. 예, 있다. 대신에 남자분이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화가 중요한데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럼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하자.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그럴 때 여자분이 오 자신 있게 들어오네. 그럼 예스 하면 예스입니다. 예스 means 예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좀 더 노력해야 돼. 그렇죠. 예, 예 꾸준히. 상담가를 보면은 고백을 했다라는 그 말은 사실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기를 여자분이 내서. 어떻게 보면은 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어떤 확신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라던가 그런 걸 좀 못 받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우리 또 네. 슬로우리. 저도 네.
저도 한 21살 때, 뭐 이때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개월 전인데. 몇 개월 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그렇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행은 아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생각했을 때 손 잡는 거면 다 사귀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는 손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은 함부로 못 잡는 그런 건데. 네,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신호 같아요. 그러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네. 손을 잡고 해서 나는 이제 이게 사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이게 그때 당시에 썸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몇 개월 전에 새로 생긴 신조어 같긴 해요. 억지로 껴맞추면 혼란스러워서 네. 아직 알아가는 단계인데 사귀는 거 아니야 해서 저도 되게 놀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성인 돼서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니냐 뭐 이걸 조금 이거 여기는 욕도 안 좋겠긴 한데 그때는 막 욕을 했겠는데 아 이거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뭐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 친구의 얘기도 맞는 거고 제가 조금 서둘렀지 않았냐 뭐 저 지금의 슬로우 리처럼 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친구한테 좀 차분히 조금 가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조금 더 천천히 가서 서로 관계를 이어가 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제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썸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까지는 되게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였지만 매운맛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나쁜 친구일 수도 있다. 나쁜 친구일 수도 있다. 나쁜 친구일 수도 있다. 어장관리인가요? 제가 이제 또 여성으로 또 이렇게 자랐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이 21살 여자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 또래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남자분이 이제 군대를 좀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마음에는 좀 드는데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재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아니어도 또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마인드의 나쁜 친구라면은 갖고 노는 거다라고 좀 그런 생각도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유지하는구나 오히려 또 너무 선명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으니까 매운맛 생각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세 분의 공통적인 참견은 일단 마음을 좀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용기를 내서 그렇죠. 용기를 내보자. 용기를 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 그리고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뭐 계속 썸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많으니까. 거기까지. 썸 타는 사람과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좀 다른 내용인데요. 자위와 연인 관계라는 사연인데요. 여성분의 사연이니까. 23살 여성분이시네요. 네네. 저보다 언니네요. 다 이렇게 갈 거야? 23살 여성이고요. 남친을 사귀기 전부터 성인용품 딜도를 사용했었어요. 하하. 네. 지금은 2년 넘게 사귀지만 여전히 혼 딜도를 쓰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실리콘 땡땡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조금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습니다. 유유. 비밀로 하는 거 괜찮나요? 네. 뭐 이제 여성분의 사연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참견을 또 해보겠습니다. 참견을. 네.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예. 참견. 참견해야죠. 2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전히 딜도를 쓰고 있다. 한번 참견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결론만 먼저 말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괜찮습니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걸로 다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일단 여기 지금 2년 또 넘게 사귀게 되면서 근데 또 이 딜도 쓰면서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좋은 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본인의 그 몸 구석구석도 더 사랑해주고 그걸 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관계를 할 때에 훨씬 더 잘 활용한다면 그건 아주 베스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혹시나 남자친구랑의 관계가 더 소홀해진다. 더 그게 아쉬워진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를 좋은 효과로 이렇게 잘 누릴 수 있으면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와의 유대감이거든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잘 하고 그걸 굳이 꼭 다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자위라는 게 남자든 여자든 이제 저는 꽤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은 뭐 옛날부터 그냥 90% 이상은 좀 한다라는 그런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 개인적인 90% 뭐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이다. 여성분들도 지금은 이제 꽤나 저는 많이 한다고 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위라는 걸 왜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아, 네, 성욕을 조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내 몸에 대해서 내 눈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쌍꺼풀이 얼마나 뭐 짙고 두껍고 코는 얼마나 높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만져보고 하는 거. 내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좀 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아, 내 몸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감각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특히 이제 우리 성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좀 재밌는 느낌들이 드니까 네, 그거를 스스로 느껴보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성관계 하거나 이럴 때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위를 했을 때 나의 뭐 나는 내가 자위를 했는데 내 허벅지가 내가 만졌을 때 기분이 좀 좋았다 이러면 남자친구한테 요구를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허벅지가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더 아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네, 자위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 친구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나요? 남자친구가 자위를 한다고 여자친구분한테 자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서로 뭐 자위를 한다 하고 더 좋은 기능이 된다면은 얘기를 하고 서로 더 즐거우면은 좋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숨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자체가 이제 조금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하는 것도 괜찮고 서로 2년이나 이제 좀 사귀었으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뭐 오픈을 해도 괜찮다. 네. 자유. 자유다. 자유.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그래서 뭐 이게 자유하는 게 나쁜 거가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자유 기구를 이용할 때 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것들 조금 그런 점점 강한 거 이런 거 원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줄여서 이제 뭐 자유 기구를 안 쓰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자동이라든지 그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 약간의 죄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만족하고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걱정들도 좀 있는 거고 어쨌든 참견녀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아 네. 그렇죠. 괜찮다. 뭐 자유다. 네 자유다. 얘기해줘도 되고 네. 해도 되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자위랑 또 성관계는 느낌이 달라요.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관계하고 대화하고 몸을 서로 이제 만지고 느끼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네,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 그냥 그게 불만족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연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는 걸 떠나서 이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그것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다. 그런 표현도 좀 되면 좋겠고 부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유함을 좀 드렸으니까 자유. 네, 자유롭게 네,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참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우리 열매님께서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아, 네네. 이거 참 오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 아, 논쟁거리가 많은 이야기인데 하죠. 깻잎 논쟁 들어보셨나요? 깻잎 논쟁. 아, 들어봤습니다.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귀는 연인이 둘이 있는데 그의 친구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여자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붙어 있잖아요. 이제 남자 친구가 그거를 떼어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딱 잡아주는데 이거 괜찮나요? 뭐 이런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별거 가지고 다 논쟁이. 거기까지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무슨 말? 뭐 잡아주는 건데 뭐 그렇죠, 어떠냐. 그렇죠. 뭐 그걸로 무슨 뭐 관계 흑심이냐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비슷하게 깻잎처럼 패딩. 아, 네, 패딩. 롱패딩. 그게 이제 뭐예요? 친구를 친구한테 소개하는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여성분이.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약간 이렇게 패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 여사친? 여사친이 남자분이 패딩을 닫아야 되는데 잘 안 닫혀요. 그래가지고 손에 뭘 들고 있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좀 닫아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네. 네, 뭐 아무렇지 않게 닫아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닫아주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럴 때 논쟁이 될 수 있죠.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내 남자친구의 지퍼를 그렇죠, 그렇죠. 네, 올려준다. 지퍼를 올려준다. 바지 지퍼 말고 왼쪽에 패딩 지퍼입니다. 이래서 추우니까 추우니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요런 뭐 깻잎 논쟁처럼 요 기준들이 계속 있어요. 친구는 어디까지며 그 경계선은 뭐냐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참견해 볼까요? 일단 깻잎 논쟁부터.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깻잎에 대해서는 그런 친절함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긴 해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또 예의라던가 그런 친절함, 매너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연인 관계니까 그들에게도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몸이 먼저 좀 반응을 하겠지만 잠깐 멈칫해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한가인 씨가 요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사이다긴 했거든요. 뭐였죠? 두 장이 잡혔어 이렇게 두 장이 잡혔잖아요. 보통 이렇게 잡으면 두 장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짜더라도 밥을 먹으면 된다. 왜 잡아주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이걸 혼자 뗄 수 없는 거냐. 다른 청견어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깻잎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떼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논란이 생겨서 이제 못 떼주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괜히 이상해지는 거. 네, 맞아요. 그 전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미리 그냥 다 찢어 놓거나 하는데 와, 제 생각은 그냥 뭐 깻잎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지 않나. 열매님 말씀해. 아니 뭐 주셨고? 저도 뭐 깻잎을 잡아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깻잎 막 다섯 장 있으면 안타까워요. 제가 옆에서 뭐 아내가 떼어주든 누가 떼어주든 뭐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아내랑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소에 신뢰가 많이 쌓여 있으면 뭐 깻잎을 띄워주든 지퍼를 올려주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오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 속에 사귄 지 이제 막 한참 둘이 달아오를 때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아직 많이 쌓이기 전에는 서로 조심하는 게 지혜롭다. 네,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 아, 저는 상관 안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의 어떤 시기. 예, 시기와 신뢰가 정말 예, 그게 이제 쌓이면 오해 안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귀고 초반에 요즘에는 이런 논쟁들이 지금 이렇게 주제처럼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이렇게 사귀어보면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 이미 접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좀 조율을 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미리? 만약에 깻잎 사람들은 아무 감정 없어. 깻잎은 내가 비밀창에 껴놓고 해놓을게 뭐 이런 거 약간 미리 서로 좀 사전에 불식시켜. 어쨌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오해를 좀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매너인가 흑심인가 제가 물어봤는데 네. 좀 그걸로 나누기에는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좀 네. 서로가 이렇게 좀 그 관계 안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논쟁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존중될 수 있는 관계들을 참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대로 사전에 얘기를 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떼주기 전에 그냥 서로 먹을 거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꺼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뭐 이런 그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저도 여사친 되게 많은데 많은 편이었는데 와이프가 어쨌든 싫어하면 이제 안 만나거나 안 만나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 제가 만나고 있거나 뭐 같이 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친구 관계, 남녀 관계는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가능하냐? 친구이 드네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네, 저는 가능하다.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싫어하면 안 한다. 와이프가 싫어하면 안 한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렸을 때 학창시절부터 아니면은 20대 초반이지만 20대 초반부터 한 30대까지 아직도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친구가 남사친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요. 무슨 그렇죠. 썸이 있었거나 무슨 일이 있을 거면 진작에 있었죠. 이미 진작에 있을 거였는데 아니다 하면은 친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도 우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다들 가능하다. 제일 MC 언니.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담이 생각나는데 네. 저도 이제 부모님 친구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처음 생겼었는데 둘이서 이제 영화관을 간대요. 요거 재밌겠네. 둘이서 영화관을 네. 간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약간? 네. 아 근데 같이 영화를 본 건 아니고 그냥 그 매표소 앞에 몇 시 영화를 본다고 하길래 동네니까 그냥 가서 그 친구 여자친구도 괜히 궁금하고 보고 싶고 처음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깽판 아니고? 아, 아니, 깽판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인사 아 저희 친구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랬는데 아, 둘이 저 때문에 그치. 엄청 오해가 되고 쟤 뭐야 뭐부터 해가지고 그쵸 이게 다 맞네 그냥 내 남동생 같고 막 이러니까 너무 놀리고 싶어 놀리고 싶어 놀리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 진짜 여자친구 만나는 거 맞나 관심 있는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는데도 그냥 너무 놀리고 싶고 장난치고 싶었는데 네. 둘이 그냥 끝났나요? 네, 아빠가 이제 나중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좀 몇 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좀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 같다 했는데 이게 그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라고 생각했는데 네, 크면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잘못했네요. 네, 미안하더라고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맞죠? 네. 그 뒤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좀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됐구나 이런 행동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거를 네, 느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면 성별의 차이 없이 지낸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워낙 그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들끼리는 감정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통하는 마음으로 의리? 약간? 네. 우정? 의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의견들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이게 성별 구분 없이 네네.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그분들 또 제가 아는 어르신들 50대, 60대까지도 정말 너무 사이좋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여사친이 남사친이 가능하구나.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쉽진 않지만 쉽진 근데 가능하다. 예, 예 가능하고 아, 너무 사이좋고 그러다 보면 부부들끼리도 나중에 어르신들은 그렇게도 좋은 맞아요, 관계가 맞아요.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그 주변의 남사친들을 만나서 저를 더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나랑 싸운 갈등이 둘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았는데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 뭐 이렇게 오는데 왠지 기분이 네. 그럴 수도 뭐지? 있겠네요. 우정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허용될 수 있다면 또 넓은 인간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네. 꼭 굳이 저처럼 롱패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작가님 와이프분이 네 예쁘신 와이프분이 남사친이 있어요. 남사친한테 남사친이 있는데 그 롱패딩을 이제 와이프분이 입고 있는데 밖에서 추워. 거기부터 하나. 근데 나 내가 없어요 일단. 너무 추워. 근데 아 잠깐 나를 차 좀 빼고 올게. 이렇게 작가님이 잠깐 어디 갔어. 네. 친구랑 단둘이 이제 있는 상태에 남자친구 둘이 있는데 와이프분이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커피라던가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잘 못 닫아 그래서 잘 못 닫아 그래서 갑자기 남사친이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하면서 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차 빼고 왔다가 봤다 봤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지퍼가 이게 선을 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도 올려주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 밑에서 못 잠그니까 이걸 도와주는 거.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이거만 껴드릴게요. 네, 껴드리고 올리는 거 알아서 올리세요. 이것도 안 돼요? 슬로우레님은 껴주는 것까지 괜찮다. 저도 그러세요. 네, 그거는 뭐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사심 없이 네. 그 정도는 도와드리고 올리는 네가 알아서 올려. 아 이게 잘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하얀나비님. 네, 뭐 제 남자친구가 춥다는데 여사친이 이렇게 롱패딩 지퍼를 해준다, 올려준다. 뭐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네,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자면은 내 남자친구 추운 거보다는 슈퍼를 올려주는 게 낫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여사친의 손 위치가 어쨌든 롱피딩은 밑에 쪽에 그치.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 밑에 쪽에 가서 이렇게 손이 올라가야 야릇해. 되고 여기부터 싫어. 네, 이게 이제 네, 제 뇌가 네, 좀 네, 겁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울컥 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이어도 내 남자친이 제 롱패딩을 이렇게 올려줬을 때 제 가슴 쪽까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괜히 화가 나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추운 것보다는 올려주는 게 좋지만 서로 좀 그 모습은 싫다. 잘 생각해보고 하자. 추워도 그냥 버텨라. 더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우리 열매님. 예,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지퍼를 잘 못 닫아요. 네,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제가 올려주면 제일 좋겠지만 누가 올려도 저는 좋습니다. 아, 좋은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올려주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서 하는 거니까. 예. 아니 진짜로 실제로 이걸 잘 못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올려주면 괜찮다. 그렇죠. 예. 근데 뭐 굳이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부탁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중 지퍼니까 기초 요즘에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게. 아, 거의 껴주는 것까지만 아, 저는 껴주는 것까지 올리는 거 올리는 거 그리고 롱패딩이 여기 있지 않고 무릎 쪽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발목에서 껴주는 것까지 그 정도. 오케이 네네. 네. 뭐, 아, 그 정도 적당히 합의점이 나오네. 껴주는 것까지 괜찮다. 거기까지는 올리지만 마라. 올리는 거는 알아서 해야지. 롱패딩을 입은 사람이 부탁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거 중요해.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다른 거네요. 네. 제가 잘 못해서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부탁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아, 그렇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추워 보여서 막 이렇게 해주면 몇 분을 이거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도와드릴까요? 의사를 물어보고 네 도와주세요 한다면은 아 그러면 약간 그렇죠. 아 여기서 또 차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거 그리고 서로 연인 관계니까 남친 여친 성격 알잖아요. 좀 어느 정도 빡이 칠까 안 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추워도 조금 버텨주는 것도 추워 잠지 말고 이렇게 그냥 버텨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저희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들을 지식이 아닌 그 관계를 배우게끔 만들어주는 성격 강사 분들이시다 보니까 더 이야기가 풍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좀 연인 관계 크게 이렇게 이게 정답이 정해질 때 이거는 진짜 없는 것 같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알면은 안 하면 좀 되는 거고 맞아요.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고 해주면 고마워하고 이게 좀 오늘 뭐 제가 짓궂게 얘기하고 뭐 네,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관계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이제 성격 강사로서 더더욱 그 관계에 대한 성숙함 또 존중과 배려, 동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갈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속에서 이 참견이 도움이 좀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웃고 즐기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너무 자기적인.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방송 어땠는지 각자 이제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열매님부터. 사전에 물어보성 좀 봤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또 출연할 수 있는 영광까지. 네. 아 이거 오늘 너무 시간이 금세 지나가가지고 네 너무 재밌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전혀 네. 전혀 아, 울렁증이라니 방송 다 끝났는데 울렁증이 네. 너무 울렁울렁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해가지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끝으로 살짝 참 어둡고 성이 이제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안 좋게만 좀 생각을 해요. 왔기도 한데 네, 부정적인 그림들이 더 많았었고 그거를 내가 조금 세상에 좀 도움이 많이 돼야겠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연들을 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쉬운 성도 많고 쉬운 연애, 쉬운 관계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고민 자체가 너무 좋고 긍정적인 모습
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에 대해 좀 진지하게 네네.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고민들이 참 네, 좋았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초대해야겠다. 네.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점점 천천히 긴장이 풀리네요.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아, 네.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어가지고 아마 100만 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제가 긴장 풀린 것처럼 성도 이렇게 좀 천천히 해가지고 좀 좋은 긍정적인 성이 많이 이렇게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성교육 강사가 되신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재미난 이야기들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무릎보성은 또 다시 찾아올 거고요. 여기 밑에 자막으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재미난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